태양강 빙어떼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인제 빙어축제가 열렸습니다. 꽁꽁 얼은 소양호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 축제, 인제 빙어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합니다. 음력으로 12월 25일 메리 루나 크리스마스 축제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의 재능 기부로 유쾌한 무대가 펼쳐진 힐링 나눔 축제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1월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소개합니다. 춘천 유일의 독립영화 상영관인 일시정지 시네마를 알고 계신가요?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아지트처럼 여겨지던 작은 공간이 폐관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일시정지 시네마의 추억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2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365입니다. 카페부터 택배, 건물 관리와 주유소까지 일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가 않은데요. 올해 강원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작년보다 7% 이상 증가했고요. 강원도 노인 인구의 15%가량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을 하며 건강과 소득, 보람이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희입니다. 1월 29일 화요일 강원 365 오늘도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연희 씨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소식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즐거운 축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에 여러 가지 축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 남은 축제가 있을까요? 그럼요. 강원도에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겨울 축제의 원조 어딘 줄 아세요? 겨울 축제의 원조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강원도 인제입니다. 인제하면요, 빙어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빙어와 함께 즐기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인제를 함께 떠나보시죠. 겨울왕국 인제로 떠나볼게요. 더 재밌는 그곳 강원도 인제의 대표적인 겨울축제 빙어축제에 왔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놀다 갈게요. 대한민국 겨울축제의 원조 인제 빙어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광활한 얼음판 위에서 짜릿한 손맛을 안겨줄 빙어와의 만남. 뭐니 뭐니 해도 빙어 낚시가 인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잡고 계시더라고요. 넣자마자 바로 올라와요. 낚싯줄을 이렇게 넣으면 빙어들이 물어요. 그때 딱 낚아채면 돼요.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시는데 굉장히 잘 잡으시더라고요. 우와! 또 낚으셨네요. 세 분이서 네. 빙어 드시려면 하는 내내 계속 말을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표가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아,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잘 잡으시는데? 나 이거 가려야겠는데? 또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예, 처음이라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빙어 낚시의 매력인데요. 이분은 딱 봐도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시죠? 감사합니다. 이거를 잡아서 바로 즉석에서 네, 먹어요? 네, 한번 드셔볼래요? 저 처음인데 먹어봐도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뭐. 진짜? 이거를 움직이는 걸요? 네, 한번 잡아보세요. 약간 걱정을 했어요. 머리 딱 잡으시고. 네? 이거를? 어떤 맛일까요? 살아있는 거 움직이는 거 그냥 먹어요? 네, 네. 딱 이거를? 네, 딱 찍어서. 네, 딱 찍어서. 초장에 일단 찍습니다. 넣으세요, 입으로. 이 움직이는 거요? 네, 잡숴봐요. 이미 손은 가고 있더라고요. 비리지도 않고, 어머 이거 왜 이렇게 고소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더라고요. 이 빙어의 맛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저도 잡아야겠어요. 일단 예. 자리를 잡아서 잡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자리 빌려줄게요. 여기서? 예. 여기서? 자리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첫 빙어 낚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까딱까딱 미끼를 움직여주면서 빙어가 오기만을 기다려봅니다. 근데 저는 이 초장을 좀 치워야지 얘네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장에는 애들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장이 무서워서 얘네가 못 올라오는 거야. 아니 정말 초장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냄새 때문에 애들이 무서워서 못 올라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 한번 바꿔볼게요. 반대서 자리 한번 바꿔볼게요. 피기가 많으시네요. 안 되겠어요. 명당을 찾아가 또 기다려봅니다. 뭐야 저기 또 잡혔어.
자리 탓이야. 이거 토장 탓이라니까 진짜. 제가 토장을 갖고 왔거든요. 토장 탓이에요. 분명 안 잡혔거든요. 근데 저기 얘가 여기 오자마자 잡혔어. 얘네가 초장 냄새를 알아요. 그래서 안 오는 거야. 분명히. 제가 잡기도 전에 먹을 준비부터 했나 봐요. 한번 기다려주시면 제가 빙어 하나씩 이렇게 대접할게요. 어때? 살짝 또 왔어. 이렇게 좀 이렇게 왔더라고요, 신호가. 어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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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도 빙어를 처음 드셔보신대요. 눈을 질끈 감고 드셔보셨는데. 어머니! 분명히 괜찮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안 드릴까요? 그래지요, 뭐. 안 먹을래. 또 못 드신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빙어의 참맛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빙어가 조금 부담스럽다면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옷을 입은 빙어로 맛보면 됩니다. 요리수가 참 많았어요. 제가 낚시터에서 빙어 맛을 봤잖아요. 본격적으로 빙어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갖은 채소와 고추장으로 매콤, 새콤, 달콤하게 무친 빙어회 무침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튀김옷을 입고 바삭하게 튀겨낸 빙어 튀김도 참 빙어 튀김을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리뱅뱅을 먹어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맛이 어떨지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처음 먹어봤거든요. 우와, 이거 되게 짭조름하면서 밥이랑 먹으면 진짜 밥도둑이겠다. 양념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리법에 따라서 빙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식감이 다 달라요. 나는 과연 저의 선택은 도리도리 뱅뱅. 여기 맛있다. 뼈째로 씹는 건데 씹으면서 더 고소하고 담백해요. 잘 드시네요. 제가 이날 한 빙어를 한 200마리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연희 씨 때문에 빙어 씨가 마르겠어요. 네, 아니에요. 자, 이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한바탕 놀아봐야겠죠. 얼음 위에서도 춥지 않은 이유. 코가 빨개지도록 놀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신나죠, 신나죠. 그렇죠. 사실 축제장에 오면 이런 게 조금 슬퍼요. 다들 보면 친구, 연인,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썰매를 타잖아요. 저는 이렇게 혼자 타야 돼요. 저는 주문을 걸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다. 나는 즐겁다. 2인용 썰매를 혼자 타지만 그래도 즐겁다. 그래도 타다 보니까 조금씩 힘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으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언제나 혼자시네요. 네. 여름쌤이 같이 타면 더 즐겁습니다. 많이들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뭐 요즘 도시 생활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 해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레포츠의 천국, 인제에서 즐기는 또 다른 즐거움, 얼음 위에서 즐기는 ATV 체험입니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사른 오토바이도 즐겨보고 인제 명물 아르곡까지 타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전 무서웠어요. 우리 아이도 처음에는 이렇게 울더라고요. 어떡해요. 울어요. 그래서 제가 울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아르곡의 진정한 재미인데요. 이게 미끄러지듯이 빙글빙글빙글 돌고요. 계속 돌았습니다. 어느새 우리 친구는 웃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제가 강원 365 대표 겁쟁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스릴 넘치고 짜릿한 얼음 탐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어땠어? 새침해졌어요. 어땠어? 재밌었어.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방금 저기 올라갔다 내려. 춥진 않았어? 안 춥대. 한 번 더? 네. 굉장히 시크하더라고요. 이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인제였는데요. 마치 겨울왕국으로 변신한 섬 같습니다. 아름다운 은빛 나라에서 사진은 필수겠죠? 맞아요. 역시 올해에 추억할 수 있는 건 사진뿐이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눈이 안 내렸잖아요. 근데 인제는 네. 눈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눈으로 된 성을 보니까 어때요? 오래간만에 완전 하얀 세상이 와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확실히 요즘 눈이 안 왔는데 여기서 눈 많은 눈들을 봐서 이쁜 것 같아서 좋아요. 겨울놀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눈썰매죠. 짜릿한 비명과 함께 눈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오다 보면 스트레스는 싹 사라지고요. 특별한 겨울의 추억만 쌓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한 게 눈에 보이죠.
이 아기자기한 바람개비 공원에서 또 추억을 쌓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아이고 예뻐라. 처음 와봤는데 한 마리 잡았는데 너무 신나고 또 아이들한테 그런 또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아버님 오늘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인제 빙어축제 즐겨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물고기도 많이 잡혔고요. 네. 그다음에 뭐 튀김도 공짜로 해주시고 민심이 되게 인심이 후하신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매년 또 오자고 할까 봐 걱정돼요. 그럼 또 오시면 되잖아요. 네, 오겠습니다. 네,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 많이 오세요. 겨울축제 원조 인제 빙어축제. 온몸으로 부딪히며 느끼는 겨울축제의 진수와 은빛으로 반짝이는 빙어의 만남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인제로 놀러오세요. 네,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빙어 축제를 다녀왔는데요. 빙어를 잡는 손맛부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까지 맛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탈거리까지 정말 즐길거리가 많은 축제였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요 즐거움이 네. 넘쳐 보였거든요. 다양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요 굉장히 다른 것들도 많았는데요. 빙어 뜰채 잡기 체험도 있었고요. 대형 눈조각 공원, 또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낭만 놀이터까지 정말 즐길거리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셨습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빙어도 굉장히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잖아요. 네. 처음 잡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잡아 올리셨어요. 맞아요. 빙어가 사실 크기는 작아도 이 낚아 올리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거든요. 이 빙어 축제 언제까지 즐길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인제군 남면 빙어 일원에서 펼쳐지니까요. 막바지 겨울입니다. 빙어와 함께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빙어 축제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원주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연희 씨, 지난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저는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일을 해가지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이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루나 크리스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루나 크리스마스 처음 들어보는데요. 루나 크리스마스는요, 음력으로 지내는 크리스마스를 뜻하거든요. 얼마 전 1월에 특별한 루나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파티일까요? 그 현장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세먼지 없고 따뜻한 허브가 가득한 어느 나라에는 1월의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어요. 왜 1월의 크리스마스인지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덕분에 미처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늦은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12월에 힘을 다 써버린 산타 할아버지는 1월까지 일하는 건 시간을 근무라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대신 보냈어요. 그렇게 매년 1월 알바 산타와 함께 이곳에 뜻밖의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눈이 올까요? 달릴까 말까 달려. 아, 왔어요? 아, 저 상태 괜찮습니다 오늘. 네,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산타 할아버지가 일일 고용한 알바 산타 클로스입니다. 네? 이 배를 보면 아시겠죠? 이 전형적인 D라인. 바로 이게 그 산타 할아버지를 상징하는 배라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1월에 특별한 루나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데요. 자, 1월에 크리스마스 파티. 재밌을 것 같죠? 자, 가시죠. 가요. 달릴까 말까. 아니, 가자니까 빨리. 달릴까 말까. 1월에 크리스마스 파티. 달리는 기쁨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 울릴까 말까. 한겨울 날씨가 무색하게 초록이 가득한 이곳. 벌써 봄이 온 듯 싱그러운 분위기인데요. 원가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사람들. 바로 오늘 이곳에서 파티가 열린답니다. 분식집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오늘 파티의 주최자. 이호순 원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특별한 파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어떤 파티입니까?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크리스마스 때 가까워지면은 구색은 냄비부터 해가지고 뭐 불우이웃돕기 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 제일 큰 명절 언제죠? 설. 설이죠. 코앞으로 다가왔죠. 어, 설을 앞두고는 네.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큰 명절 앞두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음력 크리스마스 때를 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 돕는. 지난 2009년 시작된 루나 크리스마스. 나눔 파티를 통해 수익금을 다문화 가정에 지원해왔는데요. 올해 7번째 축제가 마련되었습니다. 파티에 맛있는 음식은 빠질 수 없죠. 주방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노릇노릇 익어가는 산적에 돼지 수육. 어, 맛있겠네요. 마셔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파티 음식입니까? 예, 예. 때깔이 좋아 보이는데요? 때깔이 좋지요. 이게 저 사랑하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 사랑하는 마음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주도에서 온 거예요. 아, 제주도에서 온 돼지고기? 어, 오늘 특별히 파티를 위해서요. 왜냐면 기증을 했어요. 아. 두 마리나, 두 마리씩이나. 제주도에서 기부받은 흑돼지로 만든 수육부터 맛있게 무친 굴, 잡채, 보글보글 된장찌개까지 좋은 재료에 정성이 더해져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됐습니다. 본격적인 파티에 앞서 준비한 음식들로 나눔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루나 크리스마스 파티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를 음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 느낌이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아. 음력으로 이렇게 즐긴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또 하니까 리바이벌, 그러니까 도돌이표처럼 즐거워요. 음력으로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찾은 사람들. 계속해서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해진 저녁. 본격적으로 루나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기부와 자원봉사로 준비된 플리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맛있는 맹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이들의 정성과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으로 마켓도 대박이 났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노기현 리포터도 네, 네. 나섰습니다. 네, 제가 퍼드렸습니다. 아, 예.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 루나 크리스마스가 뭔지 한번 체험을 하고 네. 좋으면 내년에 원주에서 많은 분을 모시고 오려고 특히 MBC 관계자분을 회장 사장님을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잔 마시고 와인이랑 여기 있거든요.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춤이서 떨 것 같아가지고 아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요. 지금까지 그 음악회 하지 말고 이제 음악회 없습니다. 아, 그런데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사님?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내가 여기 제2의 고향 정말 마음의 고향이고 여기 오면 그냥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 겨울에 루나 크리스마스는 이제 다문화 가족 그 돕기 운동을 이제 했고 이제 요즘은 또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케냐를 돕기 운동을 하니까 정말 아주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서로 이해하고 멋진 대한민국 만듭시다. 루나 크리스마스 공연도 열렸습니다. 여기는 감미로운 노래부터 신나는 댄스까지 이 모든 공연들이 모두 참가자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 깊었는데요.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속 루나 크리스마스 파티를 제대로 즐겨볼 시간.
모두가 흥겨운 음악에 맞춰 댄스 삼매경에 빠져보는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흥을 따르는 짜릿하고 즐거운 1월의 루나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알겠다. 자, 재밌으시나요? 나눔과 봉사의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즐겼는데요. 그야말로 따뜻한 1월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자, 1월에 함께한 메리 루나 크리스마스. 뜻밖의 크리스마스에 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즐겼습니다. 흥겨운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나눔의 의미가 더해져서 정말 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 아름다운 광경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루나 크리스마스!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금 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루나 크리스마스 파티가 더욱더 특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파티에 모인 세금과 기부금은요,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과 또 먼 아프리카 케냐의 스쿨팜과 음악학교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저도 내년에는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좋은 일인 만큼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진도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연희 씨 혹시 진도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진도하면요, 우리나라 토종계 진돗개가 생각이 나고요. 또 진도아리랑도 생각이 나는데요. 또 이렇게 보면은 진도는 우리 민족의 어리 좀 살아 숨쉬는 곳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진도에 가면 소리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요, 진도의 소리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진도 북소리를 지키는 농악인들 함께 만나보시죠. 노래 한 자락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소리의 고장 진도. 오랜 시간 지켜온 우리의 소리를 더 멀리 울려 퍼지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떨떨 뭉친 이들이 있습니다. 남도 예술의 본향 진도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소리. 신명나는 우리 가락 한마당. 지금부터 어깨춤을 들썩여볼까요? 얼쑤! 예로부터 진도에서는 소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을 지닌 고장인데요. 식김굿, 강강술래, 남도 들노래 등 명실상부 전통예술의 본고장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가만 보니 다들 어깨에 북을 하나씩 메고 이리저리 두들기고 계시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 임해 민속놀이 전수관에서 예전부터 1971년도부터 이렇게 단체 결성까지 돼 있고요. 현재 진도북놀이가 무형문화재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활 속에서 이 북놀이를 하고 있고 회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나와서 전수관에서 북을 치면서 우리 민속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진도는 섬 지역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과 기예에 뛰어난 선조들 덕분에 마을의 여러 예능과 놀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진도 북놀이. 북을 장구처럼 비스듬히 어깨에 메고 양손에 든 북채를 이용해서 자유로운 가락과 미호기를 화려하게 구사합니다. 특히 임회 여성농악보존회에서는 진도 북놀이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진도를 비롯한 남도 곳곳에서 진도 북놀이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답니다. 여기는 원래 만들어지기가 여자들로만 다 구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옛날 처음에 하던 분들은 모두 늙고 돌아가시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내가 두 번째 고령. 저는 어려서는 아주 이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동네 분들이 그때는 이제 TV도 없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노래 하시는 분들 오시고 그러면은 술판을 벌려요. 그러면 뭐 아주 사랑채며 어디며 다 늘어놓고 하고 그냥 가시는 것이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결단코 이렇게 배우지 않으리라 아직 작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아마 유전자가 흐른가 봐요. 손대매치고 돌아다가 진도 북놀이를 널리 알리겠다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임회 여성농악보존회원들. 신명나는 북소리 놀이에 저절로 흥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틈에서 단연 돋보이는 어린 여학생. 우리 친구도 진도 북놀이에 푹 빠졌나 봐요. 초반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괜찮았었어요. 농악과 군무가 곁들여지는 진도 북놀이. 다른 지역의 북놀이와는 다른 진도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진도 북놀이는 다른 지역의 북놀이하고 어떤 특성을 말하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양손으로 치는 북이라 해서 양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데 어떤 농악들을 보면 그 꽹과리라든지 장구 다른 악기들이 주도를 하는 판이라면 진도 북놀이는 북이 그 판을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도만의 특성이 담겨있는 진도 북놀이는 198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장성천류 진도 북놀이의 원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진도북이 북춤이 아닌 북놀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이유도 세련된 춤사위보다 투박한 군무로 이어지는 놀이적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진도 북놀이는 이제 진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쳐왔던 북놀이고요. 이제 아마 지역마다 장구가 좀 더 발달된 곳이 있고 북이 발달된 곳이 있는데 이제 이 진도 같은 경우는 북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양손으로 치고 장구 대신 장구의 가락들을 다 쳐주는 장가락들을 다 쳐주는 그런 독특한 형태로 발전된 북놀이입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낸 것이 아닌 북놀이. 진하고 깊은 북소리에는 세월과 땀이 서려 있는데요. 그중 여성 회원들 틈에서 눈에 띄는 분이 계시네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좀 배우고 싶다. 이러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와다 보니까 전부 여성분이고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일 나이 많아가지고 삼촌한 이모가 돼버렸습니다, 절지에. 그래서 지금. 무게 있는 춤을 추며 내면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투박스럽게 뛰며 힘차게 북을 울려 생동감을 주는 진도 북놀이야말로 남도 예술의 다양함을 맛볼 수 있는 알짜배기이지 않을까요? 꿈속에서 언니는 신이가 없다고 일러건만 꿈에 불. 야 역시 진도 사람들 중 노래 못하는 사람 없다더니 현란한 북놀이에 이어 소리까지 멋지게 한 자락 불러주시는 어머님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멀리 멀리 그리던 연습을 마친 임회 여성농악보존회. 흥겨운 진도 북놀이를 전하기 위해 도착한 곳 임회면 석교 경로당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는 석교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임회 여성농악보존회 회원들이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울려 퍼지는 신명나는 농악소리가 시작을 알리고 마중 나온 어르신들의 어깨는 들썩들썩 두 손은 흔들흔들 이러다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소소한 동네 골목은 물론 큰 무대 위까지 몇 명이 모여 있는 곳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도 북놀이를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임회 여성농악보존회는 사람들에게 진도 북놀이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덩달아 신이 난 임해 여성농악보존회원들 정말 뿌듯하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해운을 연루하신 분들이 많지만 밖에 안테나 구간에서 이 우리 고장의 유통 북놀이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점 고조되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진도 북놀이 한마당. 신명나는 장단에서 희망을 엿보는 이들은 쉽사리 북채를 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소리, 우리의 춤, 우리의 전통이 멀게만 느껴지는 안타까움을 흥겨운 북소리와 함께 희망으로 바꿔놓죠. 명맥을 이어 우리의 소리를 보존하고 이어가려는 임회 여성농악보존회의 노력 덕분에 진도 북놀이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울려 퍼질 테니까요. 임회 여성농악보존회 화이팅! 흥겨운 진도 전통의 멋을 선보이며 오랜 시간 동안 지역민에게 깊고 진한 울림을 선사해온 남도 예술문화의 기초, 진도 북놀이. 전통과 명맥을 이어 진도 북놀이를 알리기 위한 이들의 북소리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들의 힘찬 북소리가 남도를 뛰어넘어 전국 곳곳에서 신명나는 가락이 널리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요즘 많은 신작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연희 씨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요. 기분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네. 액션 영화를 굉장히 보고 웃고 싶을 때는 코미디 영화를 보고요.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상영관이 없어서 못 봤던 경우 있을까요? 그럴 때는 굉장히 난감하지만 뭐 DVD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영화 채널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DVD로도 볼 수 없는 영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영화관은 많지만요. 모든 영화가 이 영화관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영화들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춘천에 있다고 합니다. 춘천 유일의 독립영화상영관 함께 만나보시죠. 춘천시 운교동에 위치한 한 가게. 영화 포스터가 붙어있는 걸 보니 비디오 대여점? 아니면 영상 제작업체? 하지만 이곳은 사실 엄연한 영화관이다. 춘천에서 직접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을 운영 중인 유재균 대표. 하지만 그는 요즘 이 영화관의 폐관을 준비하고 있다. 저희가 처음에 열었던 취지랑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이 공간을 계속 저희만의 힘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폐관을 결정하게 됐고요. 춘천에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영화 마니아들에게 사랑받던 일시정지 시네마는 이제 아쉽게도 추억 속으로 떠나려 하고 있다. 블록버스터급 상업영화들도 시작은 모두 독립영화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유재균 대표 역시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한 영화감독이다. 그의 첫 작품은 2010년 제작한 아폴로 눈병. 제가 어릴 적에 아폴로 눈병이 어떻게 보면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네 어떻게 막 이렇게 옮아서 학교 막 안 가고 이런 걸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냥 군대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뭔가 힘든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네 그냥
이제 학교에서 무상급식만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이제 학교가 아플로눈병 때문에 이제 휴교가 돼서 밥을 못 먹는 그냥 그런 아이러니를 담은 짧은 영화입니다. 네. 유재균 대표는 젊은 나이에도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실력자다.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도 했고 약사 그라운드라는 지역 축제를 기획하기도 했으며 단편 영화 연출 경력도 여러 편에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를 열기도 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영화관을 운영하기까지. 그런데 어쩌다 영화관을 차릴 생각을 했을까?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좀 문화예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춘천에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를 뭐 찍기도 했었고 그러던 찰나에 더 랍스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2015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예술영화 더 랍스터. 유재균 대표가 개인적으로 꼭 관람하고 싶었던 작품이지만 개봉 당시 춘천에선 상영하는 극장이 없었다고.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를 피부로 느꼈던 순간이었다. 일단 그 더 랍스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도 검사회전이라는 네, 그 큰 영화가 개봉을 했었고요. 2015년 기준 국내 2,424개의 스크린 중 무려 75%를 차지했던 타 영화. 관객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보는 건 분명 스크린 수가 부족한 탓은 아니었다. 예매율이 낮은 영화는 아예 상영 시간표가 바뀌기도 일쑤.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연히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고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고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좀 더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순에 맞서고자 대한영화관으로 문을 연 일시정지 시네마. 현재로선 강원도에 단 세 곳뿐인 독립영화 전용관 중 하나이자 유일하게 개인의 의지로 문을 연 곳이다. 공사부터 소품 하나까지 모두 유 대표가 직접 꾸민 공간. 그런데 왜 이름이 일시정지일까? 일시정지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영상을 볼 때 굉장히 익숙하게 만나는 심벌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잠깐 멈추고 뭐 볼일을 보기도 하고 일단 이름이 그냥 떠올라서 이름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게 잠시 멈추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시정지 시네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형 멀티플렉스에 비하면 한없이 소박한 공간.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도 마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다. 다양한 영화 포스터를 구경하며 지하로 내려가면 짠 하고 등장하는 아담하고 포근한 18개의 객석. 일시정지 시네마의 단 하나뿐인 상영관이다. 저희 대안 공간이다 보니까 뭐 극장이랑은 달리 일반 이제 컴퓨터로 상영을 하고요. 네, 이제 프로젝터로 네,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관보다 관객과 가까운 음악. 영상이 못지않은 프로젝터. 배우가 속삭이는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주는 스피커. 좌석 번호 없이 자유롭게 취향대로 선택해 앉을 수 있는 안락한 객석까지. 와, 이 정도면 골드 클래스네. 일단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네마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관객들과 소통도 했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 영화는 대형 영화관으로 가세요. 일시정지 시네마의 상영 시간표는 언제나 단편 영화, 독립 영화, 그리고 예술 영화로 한가득. 그 어떤 영화든 관객과 만날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게 이곳의 신념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영화와 관객과 이제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극장이 결국은 뭐 닭과 달걀 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어느 하나 요소가 빠지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좀 되게 좋았고 감사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저희도 그 감독님들이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면 관객들한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잖아요. 일시정지 시네마에선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통과 만남의 장도 마련해왔다. 감독과 배우, 관객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단단극장.
영화와 여행을 결합한 1박 2일 코스의 퍼즈 그라운드. 독립서적 전문 책방들을 직접 찾아가 상영했던 책방 순회 상영회까지. 이름은 일시정지 시네마이지만 개관 이후 3년 동안 이 작은 영화관의 활동은 쉬지 않고 재생 중인 셈이다. 영화 잡지는 많지만 그 안에 실리지 않는 작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단편 영화 리뷰 매거진을 직접 출간하기도 했다. 집필진 구성도 문화계의 전문가, 영화평론가, 감독, 배우들로 다양하게 꾸려 알차고 신뢰도 높다는 사실. 아무래도 뭐 네, 관객분들이 많이 오실 때가 제일 뭐 보람을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 예전에도 그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 우리들이란 영화가 보고 싶은데 거기 가면 볼 수 있냐. 네, 아 그래서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네, 그런 뭐 네, 감동도 좀 느낀 적이 있었고. 네. 영화 시간이 되자 관객이 찾아왔다. 익숙하게 표를 끊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 단골이신가 봐요? 글쎄, 저는 자주 갔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선 자주 왔나 봐요. 네. 관객이 단 한 명이어도 영화는 시작된다. 시간이 날 때면 종종 찾아와 VIP처럼 홀로 즐겼던 문화생활. 하지만 이런 시간도 이제는 엔딩 크레딧을 보게 됐네요. 정말 2월이면 여기가 문 닫는다니까 너무 안타깝고 섭섭하고 좀 이게 어떻게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3년 동안 지탱해온 정말 유 대표도 대단하고. 아쉬움에 쉬 자리를 뜨지 못하는 단골 손님과 그런 관객에게 미안한 마음뿐인 유 대표. 나름 일시정지 시네마를 애용했는데 2월까지뿐이 안 한다니까 참 아쉽네요. 집에 뭐 더 하시라고 네.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맨날 혼자 오셔가지고. 아니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유지하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 아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참 펀딩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관객의 마음이 일시정지 시네마의 원동력이었던 거겠죠? 이제 2월 17일 마지막 상영을 끝으로 공간은 문을 닫게 되고요. 네. 그때는 저희가 특별히 라스트 신이라는 이제 아직 미개봉 신작, 네, 그 부산에도 국도예술관이라는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작업이에요. 소성리를 연출하신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셨고, 네, 좀 뭐 저희랑 전혀 다른 지역이지만 좀 뭐 비슷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영화 같이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흠뻑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공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위로와 행복을 얻어갔던 춘천 유일의 독립영화 전용관.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일시정지 시네마는 3년간의 재생을 멈추고 2월 17일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한다. 상영관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재작년부터도 책방순회 상영이라고 또 한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영화를 보여주는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간 후에도 쿠키 네. 영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유재균 대표의 마지막 대사가 마치 일시정지 시네마의 다음 행보를 예고하는 그런 쿠키 영상은 아니었나 싶네요. 맞습니다. 가끔 영화 채널에서요 독립 영화를 상영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작품성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개봉 당시에는 상영관이 없어서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독립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고 하니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일시정지 시네마는 앞으로 폐관까지 남은 시간도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진하고 여운 있게 즐기고자 폐관 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메이드 인 강원을 주제로 세 편의 영화를 상영하고요. 2월 15일과 16일엔 짧게 즐길 수 있는 15편의 단편 영화를 그리고 마지막 날인 2월 17일에는 화면에서 예고한 대로 라스트 신을 상영한 뒤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시정지 시네마와 함께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퇴관 전에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현희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인제 빙어축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2월 3일까지입니다.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으니까요. 막바지 겨울 함께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삼이고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삼이고 내일은 우리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펼쳐진 다채로운 설맞이 모습입니다. 먼저 설 대목을 앞둔 원주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한창인 중앙시장과 대목 준비에 분주한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강릉 한과 마을도 설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명인의 손맛을 4대째 이어오고 있는 한과 공장을 찾았는데요. 한결같은 맛으로 100여 년을 지켜온 강릉 한과의 비법, 그리고 그 맛을 소개합니다. 평창 올림픽시장의 설맞이 풍경은 어떨까요? 메밀부침의 원조집에서 배우는 전부치기와 전통 오일장에서 나온 각종 제수용품들까지 떠들썩한 평창 올림픽시장을 찾아봤습니다. 명절하면 떠오르는 음식 하면 바로 떡인데요. 떡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양양군의 송천을 찾았습니다. 어머님들의 손맛이 담긴 여러 가지 떡이 일품이라는데요. 눈과 입이 즐거운 송천떡 소개합니다. 설을 앞두고 과일 선물 많이들 하실 텐데요. 명절이면 갑자기 많아지는 과일들, 보관 방법만 제대로 알면 좀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과는 다른 과일을 무르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요. 배는 신문지에 물을 적셔 감싼 후 냉장고 야채실에 넣어두면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 보다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 많다면 말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영양 성분이 5배 이상 풍부해진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과일들 더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